먼저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도에서 신청받은 결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개소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4년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평균 3,643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두 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연휴 첫날인 9월 14일에는 27,766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9월 15일에는 3,009개소, 9월 16일에는 3,254개소, 추석 당일인 9월 17일에는 1,785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8일에는 3,840개소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2024년 설 당일에 1,622개소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에 비해 올해 추석 당일에 문 여는 병의원은 약 10% 증가할 예정입니다. 당일을 제외하고도 2024년 설 연휴 4일 중 단 2일간 3,000개소 이상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던 데 비해 이번 추석 연휴에는 당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3,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됩니다. 또한 추석 연휴 동안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중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개소가 운영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치는 현재까지의 신청에 의해 집계된 잠정치로 일정 부분 변동 가능한 점도 유념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기꺼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진료를 계획해 주신 의료진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열 의향이 있음에도 운영 신청을 못한 의료기관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추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많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